더 가까이 정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알차라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밝은 인공지능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무슨 밝고 어두운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신문에서 좀 찾아보고 이제 보시면 한 반 정도는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을 되게 부각한 게 많습니다. 뭐 전쟁, 해고, 뭐 감시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라 밝은 인공지능,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재미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러한 저희들의 가치가 어떻게 저희 제품과 기술에 적용이 됐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상인식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상장 날짜도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12월 21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이제 저희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아이덴티티 얘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딥러닝 학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 회사도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저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앞에 부분이 써 있는 게 이제 대용량, 초대용량 학습 DB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엄청난 DB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자체가 이것을 플랫폼을 만들고 딥러닝 학습 DB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초대용량 DB는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 가지고 딥러닝 학습을 하고, 그렇게 그 결과물이 바로 AI 엔진입니다. 근데 AI 엔진 이거 굉장히 무거운 엔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수십 기가짜리 아주 무겁고 큰 엔진인데, 이거는 핸드폰에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서버에 놓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최적화를 저희가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빠른 엔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엔진 최적화고요. 그렇게 엔진만 만들면은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UI, UX를 붙이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솔루션 또는 뭐 제품이 될 수도 있죠. 하드웨어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나야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저희 알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인식도 사실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집중하는 거는 여기서 써 있는 것 같이 얼굴 인식 AI와 그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 AI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 위에 써 있듯 여러 가지 종류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은 모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R&D 인력은 무려 46%, 상당히 이제 기술 중심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기술을 만들고 있는 임원진은 모두 이제 삼성 종합기술원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중앙연구소에 해당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저와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제품을 만들고 AI 엔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테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에 있을 때 만들고 이제 퇴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갤럭시 S8에 들어가는 페이스 언락이거든요. 화면 쳐다보면 얼굴 인식해서 락 풀리는 그건데, 지금도 이제 그것은 계속 발전돼 가지고 모든 갤럭시 폰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영상 인식, 특히나 이제 얼굴이나 이상 상황 감지 기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그 기술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요. 그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평균 2만 장 규모의 이제 DB를 만들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이외에 한 100여 명의 인력이, 이분들도 다 이제 알차라 소속 인원들입니다.
한국에 30명, 베트남에 70명 해가지고 100여 명의 인력이 오로지 데이터만 만드는,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상당한 기업 가치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 하나로서 이제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굴인식 AI나 이상상황 감지 AI 기술도 만들고요. 여기다가 그래픽스를 얹게 되면 이제 증강현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최적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 경량화나 고속화를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게 여기에 써 있는 다섯 가지가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SaaS인데요. 클라우드에 저희 엔진을 모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니면 뭐 여러 기관들은 그냥 연결만 해가지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이제 그런 그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권은 이렇게 클라우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보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저희 AI 서버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입니다. 서버, 클라우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의 핸드폰에서 가볍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다 끊어지고 와이파이 다 끊어져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예가 이제 스노우 카메라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굴에다가 뭐 고양이 귀도 붙이고 얼굴을 이제 뽀샤시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따 뭐 나오겠지만 초기부터 저희는 이제 그 스노우 앱에 저희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앱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건 디바이스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AI 엔진 붙이고 소프트웨어 얹고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온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열 감지하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저게 상당히 많이 이제 국내 해외에 이제 많이 이제 판매하게 계약을 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아직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술 데모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저희 엔진을 파트너사와 함께 이거를 하드웨어 IP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FPGA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드웨어 온리로, 소프트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드웨어 온리로 그것을 물체 영상 인식을 하는 것을 이제 데모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기술은 이미 세계 탑 수준입니다. 얼굴 인식과 이제 이상 상황 감지 AI 기술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인식 기술은 얼굴 검출, 그러니까 영상 전체에서 얼굴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거와, 얼굴 랜드마크 검출이라고 해서 눈, 코, 입, 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찾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얼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특징을 찾아내가는 얼굴 특징 추출, 그것을 저장된 한 장과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뭐 수천만 장하고 비교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1대1, 1대N 매칭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이런 모든 기술을 다 갖춘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상황 감지 AI 기술도 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을 진단하는 거, 그래서 인공적인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인근의 이제 위험 요소, 그래서 뭐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누가 침입을 했는지 뭐 쓰러졌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예 시설물 바깥으로 나가서 산불이 나가지고 시설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산불 감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얼마만큼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인지, 굉장히 한국 1등인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FRVT라고 해서 Face Recognition Vendor Test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얼굴 인식 테스트입니다. 미국 국가기관인 NIST,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시행한 거고요. 이거는 LRU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두 가지 LRU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인이 본인인 줄 알고 이제 들어오는 LRU와 본인이 이제 타인인 줄 알고 거부되는 LRU가 있거든요. 타인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0에 가까워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거부되면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타인 수락률을 한 만분의 1로 놓고 고정시켜 놓고 본인 거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데 저희 수준은 여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 괜찮은 수준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보려고 보면 되는데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저희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매급이라는 회사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간 생략된 겁니다. 여기는 한 100여 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개의 엔진을 모두 다 테스트 받기 때문에 수백 개의 엔진이 테스트를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의 최대 얼굴인식 전 세계로도 1위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제 7조 8조의 유니콘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매급이라는 회사는 기업 가치 3, 4조의 여기도 유니콘 기업이고요. 마윈이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서 써였던 알리페이의 이들 기술, 페이스 풀풀이라는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막 데모도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이런 게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실선이 뭐냐면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뭐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인데 여기서 RFP가 나왔어요.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지 말고 잘하는 애들만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바로 요 페이지인데 요거 이상 잘하는 데 요게 그거거든요. FMR이 이제 타인 수락률이고요. 그게 만분의 1일 때 FMR 본인 거부율이 이제 0.05 미만만 들어와라 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한국 기업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여기 기준이 보면 애니비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얼굴인식 회사거든요. 여기보다 잘하는 애들 저희가 이제 잘 요 부분은 좋은 결과를 냈었고요. 국내 경쟁사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희 뒤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이제 어려운 테스트인데 머그샷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무려 이제 타인 수락률을 10만 분의 1로 놓고 그다음에 본인 거부율을 이제 낮은 순서로 놓은 건데 아까 얘기했던 중국 AI 유니콘 기업이 이제 센스타임, 매급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애니비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회사 그다음에 아이데미아라는 회사도 보입니다. 이거는 유럽 최대 얼굴인식 회사로요. 공항 쪽의 얼굴인식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뒤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1등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비전랩스가 1등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외교부 여권사업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보안 경비 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이 회사를 또 이겼습니다. 거기서도 무려 30만 명 DB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기고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딴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체라가 일단 한국 1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리딩하는 탑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이제 핀테크 부분. 여기는 공공보안 출입 제어 핀테크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맡고 있고요. A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노우 카메라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이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는 이제 캡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하고 일을 많이 했고요. 데이터 산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저희 회사에도 필요하겠지만 대기업 연구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입니다. 그러면 얼굴인식 산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인식 산업은 이제 카메라,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사람의 특징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솔루션인데요. 여기서의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CCTV, 저희의 모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만약에 저희 것을 라이센스,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사용한 그 디바이스나 서버당으로 이제 과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다가 설치해달라. 그러면 서버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을 받아다가 아니면 솔루션을 받아다가 이제 사용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한 만큼의 이제 연 단위로 사용량 가금을 하게 됩니다. 장비 판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 그 AI가 들어가 있는 장비를 이제 판매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표정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그러는데 KT에서 나온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즌이라고 하는 거. 핸드폰에 이제 해서 마치 넷플릭스처럼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바로 저희의 표정 인식 기술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잘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시간과 환경 변화에 이제 식별 가능하다. 시간은 아까
이제 FRVT 테스트에 의하면 저희가 한 17년 정도까지 이제 버팁니다. 17년 전에는 찍었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동일인지를 파악하는 뭐 그런 거죠. 여권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는 당연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 보혈이라고 됐는데 웍스루. 멈춤 없이 걸어가면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위변조.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저장된 사진, 그 다음에 프린트된 사진, 그거와 실제 얼굴까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OS와 기기에 이제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24.7%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중국의 예를 보면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결제, 공공, 금융, 의료, 출입하고 보안 이쪽에 거의 모든 산업군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더 정부가 드라이브해서 많은 곳에 이제 얼굴 인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이제 결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출입보안 쪽에서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 이미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신한 페이스페이입니다. 금융권 최초. 그래서 금융의 샌드박스의 하나의 사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부터 막 해가지고요. 신한카드에서 이제 출시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 기술이 탑재되어 있죠. 지금은 한양대학교 시음 매장 한 15개 시음 매장과 이제 학생 식당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향후 전국 시유로 이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외교부 여권 인식 솔루션인데요. 외교부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권을 새로 갱신하거나 만들 때 사진을 갖고 온 사진과 본인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여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에 이제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때 경쟁했던 기업이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의 비전랩스 그런 회사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유럽 회사들도 뭐 여러 회사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습니다. 오로지 수치, 그때 나왔던 이제 수치입니다. 저희가 받은 수치. 이 정도기 때문에 니네가 1등이야. 해가지고서는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성공적으로 론칭해가지고 해외 공간부터 해가지고 이걸 잘 쓰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또 다른 곳에 이제 적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권에서 여러분들 이제 통장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보면 신분증 제출을 하잖아요.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제 주민증 제출해가지고서는 이것이 위조 여부인지를 파악하고서는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여권도 신분증이 하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 그러려면 이게 위조 여부를 얼굴 인식을 통해서 위조 여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은 이제 자기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은행권에도 동일한 엔진이 적용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도 이제 저희 엔진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독점이거든요. 외교부에 이미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딴 회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독점이니까 이제 은행권에 물어봤죠.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우리 거를 쓸 것인가. 그랬더니 54개 기관이 이제 쓰겠다고 이제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들어갔습니다. 어디냐면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남, 전북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카카오뱅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하나씩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나머지 은행들 하겠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음 타겟인 운전면허증, 주민증, 외국인 등록증까지 다 저희 엔진을 통해서 인식할 것을 바로 또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천공항과 관련된 겁니다. 인천공항의 출입국 통제 시스템, 이제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의 돈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카메라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걸 이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건 그냥 걸어가면서 웍스루로 걸어가면서 멈추지 않고 얼굴 인식하고 문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증 사업이라서 인천공항에다 설치해놓고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기술력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출입 통제 개선 사업.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얼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근 편리하게 이제 본인 신분을 확인받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요번에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 이제 세종청사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세종청사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카드키 필요 없고 핀코드 필요 없고 오로지 얼굴인식으로 웍스루 걸어가면서 얼굴인식하고 문 열어주고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저희의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시범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일본 카지마 건설인데요. 건설사입니다. 굉장히 일본의 큰 건설사인데 저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 공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은 건설회사 직원들이 아니에요. 다 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처음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죠.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자기들은 도쿄 본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격으로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동일한 게 사고가 뭐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천에서도 냉동창고 화재 나가지고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누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DNA 검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갔는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이쪽 그 카지마 건설사에다가 솔루션을 제공했고 지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페드로 미국 저거는 뭐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마켓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마트나 이제 코스트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그 한 매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만 있어라라고 하면 출입구도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플 카운팅, 이제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으면 이제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저기다 제공을 해서 지금도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AR인데요. AR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게 많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아시는 이제 조카들 아니면 자제분들을 보면 지금 집에서 온라인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데 결국엔 이제 한번 화면으로 이렇게 간 거는 계속 커질 겁니다. 결국은 AR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회사는 회사 초기부터 바로 이제 AR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이 언제 됐냐면 2016년 6월이거든요. 여기 보면 스노우 카메라하고 2016년 9월 딱 3개월뿐이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노우는 이미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고양이 귀도 붙이고 막 하면서 한국 1위, 일본 1위의 카메라 앱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경쟁자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스냅챗하고 페이스북이에요. 미국 기업들인데 여기서 얼굴 전체를 쫙 덮을 수 있는 3D 스티커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 카메라가 이제 시장에서 밀릴 위기가 딱 된 거죠. 그때 이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드머니 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출발했고 3개월 만에 이 기술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는 손 스티커 애니모지 지금은 스노우 제페토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제페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앱입니다. 3D 전신 아바트를 쫙 만드는 거예요.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들면 뭐합니까?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전신을 막 재미있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하려고 하냐면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유튜버들이 재밌는 이제 댄스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깡 같은 춤을 갖다가 보면 근데 뭐 비디오죠 물론 2D 비디오 거기서부터 저희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가지고 3차원 관절 정보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 가지고 이것을 3D 아바타에다 옮겨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제페토 이 서비스가 네이버 Z라고 하는 그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기술은 이제 LG유 플러스 CGV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황 감지 기술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곳곳에는 CCTV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심지어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CCTV가 있어요. 근데 다 녹화 기능뿐이 없어요. 검색 기능, 인식 기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뒤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보고 그랬잖아요. 저희 기술은 저희는 바로 그
그 CCTV를 스마트 CCTV 인식 기능 집어넣고 검색 기능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뭐 수만 대 깔려 있는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희의 AI 서버를 들여놓기만 하면 이게 갑자기 연결만 되면 문제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투자할 돈 없는데? 그러면 이미 저희가 클라우드에 다 올려놨거든요. 연결만 하면은 다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면 SaaS 이제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것도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제 베이스로 가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서버 설치는 이건 공공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받을 수 없거든요. 이게 보안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되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미 이제 AI 엔진이 있으면 그거를 훨씬 더 성능 높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들이 진출해 있고요. 제품의 특징을 보면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최적의 성능 구현, 실시간 모니터링, 이게 연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투자비, 유지비 낮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에 맞는 솔루션 개발 가능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OS, 기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제 글로벌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캘리포니아에서 불났다는 얘기 있고요. 호주도 뭐 유명한 얘기고요. 한국도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얼른 알려주거나 사고 한번 났어요.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빨리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한국전력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예요. 한 전국에 한 4,200개의 송전탑이 있거든요. 산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위험해요. 고전압선이 막 산에 퍼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 생각을 한국전력은 하고 있어요. CCTV를. 그것도 마찬가지죠. 달면 뭐예요? 이거를 빨리 위험 상황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났던가 송전선이 막 흔들려가지고 끊어질 위험이 있던 그걸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기술은 한국전력을 통해 같이 코어하면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건축 토목이라는 건 공사장 얘기예요. 공사장엔 이미 여기도 CCTV 많이 깔려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지능화 시키겠다는 거죠. 위험한 이제 중장비가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용접하다 불꽃이 튀어가지고 옮겨 붙는 이런 거를 저희가 기술은 이미 개발됐으니까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진출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미 한국전력하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이제 화재 감시입니다. 결국은 한국전력도 화재 감시가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0여 대 카메라에 이제 저희 엔진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설물도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게이지가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뭐 지하 공동구 내에서 이런 전력 케이블이 멀쩡한지 이것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적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성남시 얘기인데요. 성남시에도 이미 한 4천여 대의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꿔버렸는데 용의자나 용의 차량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전력 같은 이제 그런 회사가 한 6개 정도 있고요. 가장 큰 회사가 PG&E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전력회사인데, 산불 때문에 파산을 한번 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산불 감시 자회사격으로 만든 게 바로 어럴트 와일드파이어거든요. 그 회사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치 데이터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고 거기 기기에다 적용하고 이런 테스트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하고 콘소시엄으로 미국의 특정 어떤 그 카운티, 그러니까 시죠. 거기에 이제 산불 감시와 관련된 사업에 저희가 이제 같이 콘소시엄으로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거의 매년 두 배씩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4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587억 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저희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냐인데 얼굴인식 산업은 보안, 핀테크, AR 출입통제 단말기 부분이고요. 이상상황 감지 산업은 전력 생산, 해외 산불 감시, 건축 토목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얼굴 인식과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인데요.
보안 쪽은 이미 이제 저희가 많이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인천공항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니즈에 맞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 타겟 시장을 확장할 거고요. 핀테크도 뭐 신한 페이스페이, 그 다음에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등은 신분증 인식, 그 다음에 이제 NH 농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ATM기, 그러니까 스마트 ATM기를 이쪽에 이제 시범 설치를 했거든요. 등등의 이제 사업이 계속해서 내년에는 계속 커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이제 발열감지 출입통제 시스템. 원래는 발열감지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작년 말부터. 저희 어차피 얼굴 인식을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건물 출입보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다가 연령상 카메라를 붙이면서 이제 발열감지라는 이제 특성이 생겼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거 다 이제 중국산이거든요. 중국 AI 기술, 중국 소프트웨어, 중국 하드웨어인데, 저희는 100% 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드웨어는 HLDS라고 하는 그 LG 자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얼굴 인식 서비스.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상품명이 에어입니다. AIIR. 그래서 공기처럼 가볍고 빠르고 설치하기 쉽고 누구나 사용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고요. 저희의 경쟁사인 이제 MS 애저나 아마존의 AWS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전부터 스노우에도 적용할 정도까지의 모바일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는 다 엣지단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그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양쪽에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상황 감지 산업은 이미 이제 전력 생산, 그 다음에 해외 산불 감시,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 쪽에 이제 CCTV, 이런 부분에 이미 저희가 진출해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게만 하면 큰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발표드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언택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온 것 뿐이지, 언택트는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인식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템으로 국내 최초의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세계 탑 수준이고 국내 1위입니다. 저희는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좋은 레퍼런스를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죠. 2021년부터는 이것이 큰 성과로 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믿고 밀어주신다면 큰 성과로 이제 국내 이제 시장에 이제 그 뭐랄까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알테리아의 사업기획실장 양정훈이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 그 발열 감지 얼굴 인식 단말기를 출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이제 알체라 X라고 합니다. 그 X라는 의미는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의 이제 약자로 저희가 X라고 칭했고요. 원래는 이제 출입 통제용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였으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열 측정까지 하는 이제 발열 체크를 하는 기기 단말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뭐 기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이 가장 큰 장점은 저희 그 순수 국내 저희 알체라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00% 저희 국내산 생산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거의 가장 큰 기능은 마스크를 감지한다는 거고요. 마스크를 벗으면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이제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열자는 이제 그 고열에 대한 이제 그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선 마스크를 벗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멘트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를 쓰고 제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온도면 정상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